네. 들어오셨습니다. 아, 또 실패했다고? 아, 저에겐 비법이 없는 것 같다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널에서. 네. 자, 일단 두 번째 주인공은 숫자로 만든 아이디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네. 자, 부종. 네. 많이 해보셨나요, 일단 부종 연습을? 아, 우선, 제가 이제, 예전에 부종으로 하다가, 사고 쳤던 게 기억나서 살짝 지금 부담되는데, 네. 일단 연습 때는 많이 부종을 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쵸. 생각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남들 프로게이머 친구들이랑 해보다 보니까 제가 좀 살짝 재능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종에 대한 재능. 네. 그건 되게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이창희 네. 선수가 그런 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프라이드 좋습니다. 네. 그리고 부종이 부담이 없잖아요. 네. 예,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저그와 프로토스 중에서는 어떤 종류가 더 자기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저그보다는 프로토스 종족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왜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모양이 이뻐서? 아, 그러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역시. 네, 생긴 것도 깔끔하고.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여자분, 여성분들이 저그를 초반에 잘 안 하시잖아요. 네. 테란이랑 프로토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제가 본 친구들도 네. 다 이제 프로토스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프로토스. 저그는 다 막, 와, 와, 이러고 막. 네. 그러니까 프로토스 같이 좀 약간. 확실하잖아요. 우리 좀 남성성도. 그렇죠. 예, 있고. 또 초반 유닛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초보자들도 프로토스를 많이 또 하시고. 네. 또 그런 그 겉모습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프로토스 많이 하시고 예, 합니다. 팀플레이에서도 좀 유용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작가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고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네, 작가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고 네. 네, 또 응원을 해주셨고요. 별로 고생을 안 한다는 얘기가 오셔서 들렸는데 그러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프로그램이 네.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선수 섭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프로그램이 워낙 잘 나가고 재밌어도 선수 섭외가 안 되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선수 섭외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예. 아, 예. 제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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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리그를 바로 하고 와가지고요. 좀 네. 약간 좀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오, 이분 뭐 게이트에 먼저 가셨어요. 네. 자, 일단 잘 맞춰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스타일로 가실 건가요? 올인이신가요? 아니면 운영이신가요? 운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살짝 꼬였는데 네. 어떻게 꼬였나요? 이제 스포닝풀이 살짝 늦게 지어서 네. 체스퍼가 안 되긴 했는데 네. 포트 타이밍 보니까 되게 잘하시는 분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포를 밝혔는데 네. 처참하게 질 것 같아요. 에이 정말 잘하시는 분. 예,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이 파이썬에서는 경기 경험들이 많으시고, 이 베네노텍이 또, 예, 좀. 네. 민창기 선수 말이 좀 안 들린다고 시청자분께서 예. 조금 더 크게 활기차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주시네요. 아, 예, 네. 좀 제가 우울하게 말했는데, 네. 네. 이제부터는 좀 신나게 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나게, 신나게 한번 갑시다. 예. 예. 내기가 들어갔어요. 네. 신나는 뭐, 상황인데요? 신나는 이 상황이죠. 네. 이 정도면 뭐. 그쵸? 이 정도면. 네.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거의 끝났다고 할 정도로 끝났다고 할 정도 거의 구할 게임인가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7-3 정도라고 말하기 그렇고 8-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80% 공기 잡으면서 점점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한 85% 됐어요. 예, 한 마리당 한 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한 마리 더 잡으면 90% 이분이 심시티 하고 이러느라고 프로브가 너무 없어요. 네. 예. 저분이 얘기가 그대로 다 살았고요. 예. 그 프로브 컨트롤도 좋지가 않아서 이분이 약간 긴장하셨네요. 예. 질럿이 이제 올 때쯤 됐는데 네. 그때쯤이면은 그 저렇게 이제 프로브가 많이 상했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러면 그렇죠. 더블랙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는 멀티가 아니라 본진이거든요. 예. 근데 프로브가 거의 없어요. 예. 저분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동안 드론 쫙쫙 늘리고 있습니다. 히드라가도 끝낼 수 있겠는데 일단 레어를 예. 레어를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저그닝 잡히고 그다음에 스파이어 올린 다음에 어차피 이제 테크 자체가 늦기 때문에 뮤탈 뜨면 끝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야 일단은 파고드는 선택이 정말 좋았고요. 네.
자, 지금 저그 대 포터스인데 일방적인 경기가 거의 첫 번째 경기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뭐 민창기 선수가 적응을 잘하고 계세요. 역시 유 경험자다 보니까 네. 민창기 선수가 배려한테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예, 첫 번째 경기보다 훨씬 더 예, 이제 좀 무난하게 경기를 이끄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채널을 먼저 소환하지 않고 이제 상대방 상태 보고 게이트웨이를 먼저 소환하신 것이 빈틈을 만들어준 그렇죠. 네,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게 좀 앞서가기 위해서 좀 승부수를 던지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민창기 선수의 정말 날카로운 눈에는 걸리들지가 않았어요. 네. 걸려들었죠. 네. 네. 프로리그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 네. 프로리그 아주 뭐 생생한 현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베네오테 민창기 선수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위기도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드론도 아직까지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민창기 선수 역시나 지금 상황 판단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네. 홍준호 선수 있잖아요. 은퇴한 홍준호 선수. 네. 어떤 선임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이제 진호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머러스한데 이제 가끔 이분이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의 선임? 그러니까 가끔 네. 뭐가 있을까요? 왜 이러지? 장난도 좋아하고 네. 장난도 좋아하고 일도 네. 칼같이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수위를 넘기다 보면 가끔 형동생의 선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칼같이 했던 좀 정석영과 같은 이게 정석적인 그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어요? 없으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은데 지금 떠오르면 그건 말씀해 주세요. 떠오르면. 네, 알겠습니다. 네, 경기를 하다가 지금 경기 중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송용 에피소드인지 그렇게 생각을 한번 예. 하셔야 되니까 예. 예. 한번 순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적당한 에피소드가 나오면은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홍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자신도 이제 선임이고 실제로도 형이고 하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재밌게 하기에는 재밌게 해주지만 이제 선을 넘어가면은 또 무섭게 해야 되니까 재밌지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네. 이런 선임이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지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할 때는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군대란 특수한 단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모습도 보여주신 것 같고 민창기 선수는 어떠셨어요? 약간 좀 엄격한 선임이셨나요? 아니면 되게 부드러운 선임이셨나요? 전 굉장히 이제 유두리를 추구하는 선임이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후임일 때는 아무래도 제가 그 사회에서의 게임 지고 이제 감정 표출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혼나고 고치려고 노력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때니까 2등 경기 때는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만약에 상병 경장되고 막 선임 근처 가까이 되면은 자신의 성격이 또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선임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절제하지 않으면 이제 더 망가질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인드도 되게 성숙해져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형들과 제가 선임의 입장으로서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짜 막 면접 보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죠. 네, 민창기 선수가 아주 예. 또박또박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예. 뮤탈에 가서 네. 한 번은 막혔고요. 스퍼지로 이제 커세어를 격추시키면서 뮤탈로 채널 하나 깨고 프로그 한번 쫓아낼 이럴 계획이 있었는데 네. 일단 가서 끝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질러트기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숫자예요. 네. 지금 많이 오신 것도 아니고 발업도 안 됐고요. 네. 자 위기가 거의 없죠 민창기 선수. 되게 없는데 지금 굉장히 네. 부끄러운 판단을 해버렸어요. 자 뭔가요? 그런 판단? 이제 뮤탈을 사용했을 때 이점이 이제 상대 체제 확인하고 바로 이제 부드러운 유연하게 체제 변환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너무 딱딱했나요? 예, 너무 생각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글링을 뽑을 이유가 없었는데 네. 예,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아, 저글링을 뽑지 않고 차라리 드론을 한 번 더 충원하고 전환이 됐어야 된다? 예. 네. 해처리 하나를 더 피든가 뭐 그렇죠. 네.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뮤탈리스크로
아, 일단 들어가서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 뭐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재산 공격이 없었습니다. 재산 공격이. 네. 한 번 더 찔러봐도 될 것 같은데요. 뮤탈리스크가 숫자가 좀 꽤 되거든요. 네. 네, 컨트롤만으로 일단 뭐 스쿼즈도 있고 해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들어왔고요. 악한도 있어요. 네. 네. 커세어가 지금은 약간 더 모였네요. 타이밍이 약간 뭐 아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 했었는데 민창희 선수가 또 원하는 또 그림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예. 민창희 선수가 이제 차에 전환이 됐고요. 피드라이스크 웨이브로 좀 몰아붙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뭐 다른 적인 이제 멀티도 없고 그래서 민창희 선수가 지금은 계속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네. 프로토스도 지금은 앞마당 자원이나 뭐 본진 자원 모두 다 복구를 했기 때문에 네. 한 번 들이받고 이제 프로토스가 병력 조합 갖춰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또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치 보면서 마치 공격을 갈 듯한 액션만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채널에서 네. 로미오 데스페라도님께서 저 뮤탈록 이러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타이밍이 좀 지났죠. 왜냐면 아칸이 나왔고 커세어가 아까 사실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스커지가 제대로 들이받으면서 커세어가 완벽하게 이제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캐논 하나가 깨지고 본진 안쪽에 프로브가 다 쫓겨나고 이랬으면은 그 다음에 무탈 추가해서 끝나는데 지금은 아칸이 들어가면 두 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타이밍이 약간 늦었습니다. 데스페라도님. 네. 자, 더 질문이 계시면요. 질문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해주세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잘 지켜봐주고 계시고요. 네. 아칸이 있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이 좀 들어갔다가 이 배틀랩 환경이라는 걸 아직 인지를 못했어요. 네. 보니까 그렇죠. 견제를 하려고 이제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날아보고 가보긴 했습니다만 한 발도 안 쏘고 미나를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빠졌습니다. 쏴야 되는데 쏘는 타이밍에 좀 늦게 쏴가지고 저그 선수들도 많이 고전을 하다가 가셨어요. 그렇죠. 네. 자, 민창희 선수가 이제 확실하게 느끼셨고요. 자, 일단 좀 부정 대결이기 때문에 지금 민창희 선수가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확실하게 물량으로 대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나오셨어요, 프로토스분이. 아칸이라도 좀 같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네. 아칸 대동에서 함께 나오셨어야 되는데. 네. 커세어도 앞으로 쭉 날아가 버렸고요. 네. 히드라 이 정도면 컨트롤 받았기 때문에 끝나겠는데요. 그냥 히드라에 끝나겠는데요, 지금. 네. 자, 템플 여기다 다 쓰면 히드라한테 못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칸이 좀 있는 상태에서 뮤탈리스크 녹이고 하이템플러가 딱 오고 네, 이랬으면은 좋은 그 그림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고요. 자, 좀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상태는요. 이번 좀 정렬을 해서 좀 급할 때 정렬해서 좀 나왔어야 되는데 원수의 마음이 급한 나머지 어금깡으로 나오다가 느린 템플러는 뒤에서 끌어잡히고 빠른 커세어는 앞에서 잡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멀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멀티는 위험해요. 예, 멀티는 뭐 신경 쓸 거리도 안 되고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앞마당 쪽 한번 밀어서 막히면은 멀티 가도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선택권이 많습니다. 민창규 선수가. 네. 예. 병력 정렬이 좀 약간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좋은 타이밍을 좀 놓쳤고. 아, 이거 막기 되게 힘들겠는데요. 네. 템포가 좀 의미 없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급했어요, 이분. 네. 병력 차이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뭐 잘하시는데요, 민창규 선수? 지금 생각보다 저 잘하는데요. 네. 자, 나가셨습니다. 야, 민창희 선수도 자신이 본인이 놀랄 정도로 엄청난 적응 실력, 구조 실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생방송, 이제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에 생방송 무대에 처음 얼굴을 또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